아몬즈룸에서 딥브로 팝업 스토어 있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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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에요, 선생님! 하이! 네, 왔어요, 왔어요! 어머머머! 호들갑, 호들갑, 난리, 난리! 오, 여기 근데 사람 진짜 여기 앞에 장난 아니다! 런던 베이글! 너무 예쁘다. 머리띠 하고. 어머, 이렇게 돌아보는 거 왜 이렇게 예뻐? 연출이야? 너무 예쁘게. 언니 뭐하나? 대박. 너무 예쁘다. 뭐가 제일 인기가 많나요? 다요. 아, 그랬어요? 아, 맞아요? 예쁘다.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이 레클라의 반지가 여기 있어요. 이건 똥띵이 반지. 르세이도 있네요. 르세이도 반지 예쁜데. 근데 진짜 예쁜 반지 주원이랑 발견한 거. 이거 너무 예쁜 거 같아. 귀엽네. 진짜 오랜만에 여기 도산대로 호호식당 왔는데 오늘 저희가 시간을 잘 선택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없어요. 여기 넓고 좀 쾌적하게 밥 먹기 좋은 곳이에요. 너무 좋아. 사람이 없어서 좋아. 오늘 딥브로 팝업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선물 받은 건데 좀 귀여운 게 많아가지고 살짝 보여드릴게요. 쌍귀여. 미쳤어. 로즈. 이름 로즈 맞나 얘? 가방에 달아야겠지. 너무 귀여워. 짠. 너무 귀엽죠. 이렇게 토끼 인형인데 여기에 장미 목걸이까지 했습니다. 가방에 달아야지. 짜잔. 여기 잘 나와가지고. 오, 좋다, 좋다. 엄청 잘 나와. 주원이 착해서. 개봉해 주세요! 오. 우동. 맛있겠다. 오. 비주얼 좀 있어 보이지? 네. 오, 좀. 맛돌이. 어, 맛돌이 같은 느낌. 의외로 맛집이 많더라고. 햄버거 좋아요. 어, 맨날 뭐 사 햄버거. 동네 분위기가 너무 색달라. 평화로워. 응. 엄마 햄버거 브랜드 같다. 햄버거 사고 싶다고. 맞아요, 고3고. 아, 아,
극장을 갔다 와서 그랬나 봐. 가봅시다. 오랜만이에요. 우와. 완전 파티였어. 아, 수영장에 사람 있나? 있긴 있다. 있긴 있다. 있긴 있다. 아, 나가면 되겠다. 오, 있긴 있네. 이 날씨에 있긴 있네. 대박. 와, 오랜만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방 넓은 편인데? 어. 괜찮은데? 좋은데? 나 옛날에 엄마랑 묵었던 딱 그 방이, 그거 같아, 라인 같아. 속눈썹 이렇게 바짝 올라가줘야. 제 친구의 What's in my pouch. What's in my pouch? 이거 좋아? 어, 나 너무 좋아. 이거 색깔 예쁘다. 이거 좀 궁금해. 색깔 진짜 예뻐. 왜냐면은 패키지가 예뻐가지고 궁금했던 그런 립이에요. 이게 근데 좀 안 좋은 점은 패키지가 어쨌든 이렇게 짤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네. 얘를 좀 알뜰하게 쓸 수는 없는데 이 색깔이 뭐냐면 시퀀스거든요? 네네네. 시퀀스 저 같은 그 겨울 쿨톤한테도 잘 어울리고. 어, 저도 한번 써봐야 돼. 네, 될까? 이거 진짜 예쁩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너무 좋다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이 추천해줘가지고 샀는데 진짜 좋아요. 아, 저희 또 이렇게 에디터이셔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이런 것도 쏙쏙 이거 진짜 좋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렇게 패키지도 너무 예쁘죠? 울렁울렁. 우리가 또 이런 패키지 좋아하나 봐. 맞아, 맞아, 맞아. 울퉁불퉁한 거. 거. 이게 웜톤 거, 쿨톤 거 하나 있는데. 아, 그런 게 따로 있구나. 내가 그때 그냥 웜을 샀는데 잘 맞아요. 좋네. 좋아요, 좋아요. 이게 세상에. 살짝 그라데이션이 있어서 콧 같은 데 할 땐 이런 데. 이거 약간 엄마들이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엄마들이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주주가 이거 뉴진스 템이라고 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뉴진스 템이었네요. 왜 저게 왜 뉴진스 템인데? 아, 이거가 그 걔네가 민지가 펜션 할 때인가? 그때 이 메이크업을 예거로 메이크업을 했다고 했나? 아, 이걸로? 근데 주주가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사주면서 나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따라 샀어요. 아~ 너무 예뻐요. 약간 핑크. 제 친구들은요, 여러분, 코카우스 올 때도 그냥 오지 않아요. 아니, 그거만 남아 돌아서 헤어피스 이거요. 이거 뭐야? 블루 라이너. 어머. 뭔 블루 라이너야? 네. 어, 나 근데 나 진짜 요즘에 틱톡에서 이런 거 보고 너무 쓰고 싶었어. 나 이거 이따가 화장실 이거 해봐야지. 어머. 몇 시 집합이에요? 선베드가 다 젖었지. 선베드가 젖어가지고 그냥 여기 있을 순 없겠다. 예약을 안 했더니 저기 메인 선베드를. 어, 어떡해. 놓고 놀까? 야, 언니. 언니 수영복 조심하라고. 내려갈 게 없나? 안 찍어도 돼. 내 지금 꼬라지가 찍어줬어. 올릴 거야. 괜찮아. 언니 감사해요. 물놀이를 격하게 해가지고 지금 앞머리가 다 젖었습니다. 수영복 이거 브리드 수영복 입었거든요. 입었고 앞머리 어떡해. 여러분, 콜라가 7,000원이고요, 하나에. 아니, 콜라 근데 뚱캔이 아니야. 감티가 얼마인지 아세요? 바로 2만 원! 근데 라임이 어차피 2,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긍정적이다. 라임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얼음이 1,000원. 얼음 1,000원. 라임 커팅비 1,000원. 수영 다 하고 먹는 이 두끼 찜닭. 이게 2인분인 줄 몰랐네. 하나 더 시킬 걸 그랬다. 두끼가 근본. 어, 맛있네. 맛있겠다. 나 이거 처음 먹어봐, 두 끼. 요. 두찜. 아, 두찜. 2차로 전과 막국수를 시켰습니다. 3차도 있어요. 지코바가 아직 안 오고 있어. 4차. 4차는 디저트잖아. 요. 좀 섞겠습니다. 네, 섞어봐. 어, 맛있겠다. 네 번째 배달. 지긋지긋. 대박. 이게 뭐야? 아이스크림. 아, 이게 내 거. 아이스크림 두 개 시키길 잘했다. 오. 와우. 아. 회장하세요? 저 몰래 술 드셨어요? 와, 아이스크림 대박이다.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쏟아요? 네. 아이스크림 가운데 좀 있어요.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응. 이게 지금 뭐야? 짜서 나와. 귀여워. 맛있겠다. 저 친구는 휴가를 와도 일을 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어떻게 된 회사죠? 집에 가서도 일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뷰티 업계가 이렇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뷰티 업계! 이렇게 아이고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토코보에서 나온 립 마스크인데 되게 통이 오동통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오동통. 오동통. 밤에 바르고 잤어야 됐는데 깜빡해버렸어. 바르고 났다가 헬스 모닝커피를 한잔 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이 별로 없지만 얘가 예. 핑 백팩 프로아 백팩입니다. 이거 진짜 진짜 좋아요. 모든 걸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예쁜 백팩. 그리고 여기 밑에 소재가 달라가지고 이염이라던가 좀 처짐 같은 게 적게 되는 그런 백팩입니다. 그리고 가방은 이거 여민 가방. 짜란!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오늘 이거 위에 원래 무브엄이라는 요가복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렇게 일상복으로 입어도 너무너무 예쁜 제품입니다. 이거 홀터넥 스타일. 제 예진이가 오늘 진짜 예쁘게 입어서 이 원피스 더 사고 싶어요. 세일이? 응. 세일하니까 세일하니까 하나 사세요. 지금 29에서 이 색깔만 세일을 해요. 왠지 모르겠어. 이 색깔이 제일 예쁜데? 나도 이 색깔 제일 마음에 들어 샀는데 이 색깔만 세일 안 해? 근데 잠 깜짝 세일일 수도 있어. 럭키. 너무 예뻐. 저 가디건은 예진이가 그냥 다른 거 걸친 것 같아. 그치? 네. 너무 예쁜데요? 걸쳤어요. 오늘 약간 이런 컬러풀한 옷들로 입었습니다. 우리 오늘 둘 다 약간 실버백이네. 어 맞네 맞네. 저희 오늘 이렇게 실버 짜란 짜란 제 가방 짠. 실버 너무 좋아 여름에. 이렇게 뭔가 되게 특이한 옷도 되게 특이한 가쁜 명동으로 영화 보러 갑니다. 서울 투어예요. 서울 투어. 진짜 오랜만에 명동 왔는데 사람이 그래도 좀 많아요. 네, 떡볶이 먹으러 갑니다. 오늘의 목표는 명화당.
이렇게 맛있어? 그치, 이거 뭐야? 맛있지. 이거 때문에 이 맛이 기억 생각나. 말도 안 나. 맛있겠다. 와, 이게 쌀떡볶이 스타일인데. 네, 그리고 이거를 찍어 드시면 돼요. 아, 이렇게 멋있죠? 여고생 스타일이네. 네네. 여러분, 졸업한 지 언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속에서 다시 여고생의 마음으로 돌아가. 아니, 느껴보세요. 이 질감. 네. 저기 매워지겠다. 돈가스는 안 먹었어. 옛날 돈가스. 여러분, 그릇이 뚫렸습니다. 여기도 다 뚫렸습니다. 심지어 국물은 리필했습니다. 사장님이 잘 먹는 걸 보시고 다른 메뉴도 샘플 주셨습니다. 원샷. 명화다. 1980 최고다. 여러분, 저는 오늘 출근을 완료했고요. 오늘은 또 귀여운 이런 꽃무늬 모자를 쓰고 출근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번 시즌 글로브릭에 이런 블랙 롱 원피스를 입었어요. 얘가 원래 허리 끈이 있는데 작년에 끈을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피스만 이렇게 입고 출근했고, 좋은 거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 블랙 원피스고요. 확실히 롱 원피스 블랙은 되게 날씬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모자는 살롱드 바이미 모자인데 1만 원대밖에 안 해가지고 너무 귀엽고 예뻐서 바로 보자마자 소장을 했습니다. 목걸이가 아니라 귀걸이는 이거 마조네랑 귓볼 콜라보한 제품인데 제가 진짜 아끼는 거여가지고 뭔가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이 귀걸이 잘 하고 다니고 있고요. 가방은 이렇게 실버백으로 오늘 포인트 가방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자라에서 뭘 구매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진짜 세일률이 높더라고요, 자라가. 필라테스 복이랑 뭐 등등을 구매했거든요. 배송이 이렇게 왔고, 제가 원래 자라 옷은 잘 안 사는데 할인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역시나 배송이 진짜 빨리 왔고요. 얘는 이렇게 쫀쫀하게 텍스처감이 보이세요? 이렇게 쫀쫀한 골드 텍스처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늘어나는 신축성 좋은 그런 탑인데요. 안에 뭐 이렇게 캡 내장되어 있는 것도 없고 요거 그대로 그냥 누드 브라하고 입어가지고 운동할 때 상의로 입을 예정이고, 이 핑크 사이즈가 원래 블랙도 있는데 얘가 핑크만 남은 거예요. 근데 얘 좀 사이즈가 애기 사이즈 같아. 맞을까요? 근데 신축성이 좋긴 하거든요. 얘도 9,900원인가 해가지고 그냥 일단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한번 핑크로 사봤는데, 아, 나 소세지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완전 롱 팬츠. 짜란. 얘는 또 약간 이런 니팅 소재로 되어 있는 건데 얘도 신축성이 좋고, 얘는 컬러감이 예뻐가지고 가을에 레이어드 아이템으로 입어보려고요. 아, 근데 약간 바지 그 기장이 너무너무 길어요. 얘를 그냥 제가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수선비가 더 나오게 생겼네. 어쨌든 얘도 좀 마음에 듭니다. 요즘에 제가 여름에 가지고 다니는 파우치거든요. 근데 완전 예쁜 립이 있어가지고 또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일단 가지고 다니는 립은 이렇게 네 개예요. 마지막 하나 더. 예, 헤라, 그리고 롬앤, 이번 메이블린 신상 요거, 그리고 에스쁘아 세레나데. 약간 컬러들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에스쁘아 세레나데가 유명하다고 해서 샀는데 저한테 제 피부톤에는 너무 안 어울려서 사실 얘는 그냥 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롬앤이랑 그리고 요 메이블린 립 진짜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제 원픽 립이어서 오늘도 이거 바르고 왔거든요.
이거 메이블린 립스틱 진짜 예뻐가지고 얘를 한번 제가 지금도 바르고 있지만 보여드릴게요. 약간 반짝반짝하게 글로시하게 바르기 좋은 립이고 은근하게 광택감이 느껴지면서 오버립하기도 되게 좋고 얘가 또 지속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밥 먹기 전에 바르고 밥 먹어도 얘가 픽싱이 딱 돼가지고 지속력이 꽤 좋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완전 요런 누디한 컬러에 빠져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또 마음에 드는 컬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영이 놀러 와가지고 얘 가영 언니 피부 완전 뽀샤시. 가영이랑 성수 카페에 가려고 합니다. 둘이 오늘 아웃핏이 완전 그러네? 다른 스타일인데 원피스 어디 거죠? 이거 르브즈 건데 지금 품절이에요. 안타까워. 저 완전 예쁜데 깨끗한 느낌의 원피스. 이거 가방도 르브즈 거잖아. 맞아요. 이렇게 가영이는 입었고요. 혹시 오늘 포인트가 뭐죠? 이 인형이죠. 아, 딥브로우의 귀여운 로즈. 로즈 얘를 달고 왔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레드레드하게 입고 출근했습니다. 엄청 편하게 입었고요. 예뻐 예뻐. 가방은 여밈 요거 완전 미니백. 너무 귀여워. 요거를 들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브이로그로 돌아올게요. 가영이랑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세터 매장 구경 왔어요. 같이 함께 온 가영. 예쁘게 잘 나온다. 이런 거는 바다에서 딱 입기 좋은. 이거 좀 예쁘다. 이거 원단 예쁘지? 그지? 얘도 원단 괜찮은데? 같은 라인이라서 원단이 예쁜 거 봐. 나는 이런, 저는 이런 비키니에 입는 커버업 나시 같은 거. 오늘 정주랑 예슬이랑 하트 여기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요즘 성수에서 되게 핫한 그로서리 마켓입니다. 많이 나가는 거는 라자냐랑 새우 코로케 이 두 개가 가장 이미 고르셨고요. 여기 팔로마울이네. 아 팔로마울. 그래서 역시 다르네. 감성이 없고 패키지부터가 다르네. 너무 예뻐요. 이거 봐봐. 이거 두 자매님들의 쇼핑 투어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매님들이 고른 짜잔. 짜잔. 비치로 오늘 혜진 루트 첫 파스부터 귀엽네요. 아니 너네 이 가방 들고 온 것도 너무 귀여워. 그쵸. 같이 이렇게 해도 찰떡. 귀여워. 찰떡. 찰떡. 이거 뭐 해? 이거 뭐 해? 아 저럴 것 같아. 진짜로.
확실히 세일 기간이라서 예쁜 게 지금 이것도 좀 예쁜 것 같아요. 결국 샀다고 한다. 이것도 너무 예쁘네.